이라야. 미라 오늘 바로 바빠하겠다. 안녕하십니까. 경주 갔다가 부지런하게 왔습니다. 오늘 말씀 대목이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그날과 그때는 모름이었습니다. 그리고 본문 말씀 내용은 마태복음 24장 35절에서 46절 말씀이었어요. 이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 24장 이후에 25장 처음 시작하는 부분이 열처녀의 비유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말씀의 주제가 같은 흐름으로 이제 흘러가고 있거든요. 열처녀의 비유와 오늘 하신 말씀 내용이, 그러니까 준비된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오빠께서 본문에 주님이 오심에 대하여 깨어 있음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볼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의 모든 일은 아버지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본문 말씀, 오늘 주제 말씀을 딱 뭐랄까, 내 안에 딱 인식이 쉽게 된다고 해야 될까? 그 말씀 구절이 너무 재밌는 상황이 있는데요. 43절하고 44절입니다. 43절 본문에 보면은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근데 이제 메시지 성경에서는 깨어 있어라 하는 그것을 개들을 데리고 있다는 그 상황을 가지고 이제 더 풀어서 좀 아니 재미있게 표현했어요. 그럼 메시지 성경에 근데 갑자기 개 들고 있네. 만일 집주인이 밤몇 시에 도둑이 들지 미리 알았다면 개들을 데리고 있다가 침입을 막았을 것이다. 너희도 그렇게 대비하고 있어라. 인자가 언제 나타날지 너희는 모른다.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 당연한 말씀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집은 곧내 아버지의 집이잖아요. 내 인생은 내 아버지의 집이란 말이에요. 근데 내 아버지의 집을 지키려면 누가 봐도 집을 잘 지키는 개가 있다고 하면 24시간 지키고 있으라고 할거 아니에요. 그렇지. 몇 날, 몇 년도, 몇 날, 몇 시에 지키고 있어라 하고 그날만 딱 지키라고 하면 그 이외에는 털릴 수가 많다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이제 그 집을 지킬 수 있는 어떤 새콤 CCTV 같은 게 있으면 24시간을 지키는 게 낫지 몇 시에만 지키도록 이렇게 딱 이렇게 해놓으면 얼마나 천치 바보겠어요. 그래서 이 말씀 중에 도둑이 등장합니다. 도둑. 도둑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도둑 같은 자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는 그래서 말씀이 오늘 시시때때로 내 안에 내 인생 우리 아버지의 집내 인생 안에 말씀이 꼭 있어야 되고 그 형제 자매들과 언니 오빠들과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교제가 될수 있는 삶으로 경험되어진 실제적인 그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말씀이 나에게는 생명이고 우리 아버지의 집을 지킬 수 있는 그 효력을 발휘하는 그 생명인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내 인생을 어떻게 소홀히 여김을 할 수가 있겠어요. 도둑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잘 듣다가도 이렇게 언니 오빠들하고 형제 자매님들하고 이렇게 교제를 잘하고 내 인생의 밭에 이렇게 잘 경작을 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자칫 순간적으로 이집 주인이 집 지키는 것을 잘 못하고 있으면 내가 인자가 언제 오실지 오늘도 시시때때 예비하지 못하고 있으면 도둑이 들어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세상 살이에는 모든 그 세상의 권세는 사단 아래 있잖아요. 사탄 아래 있는 거잖아요. 그래. 사탄이 도둑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관계 안에서 내가 섣불리 하느님 안에서 내가 내 집을 지키는 그 임무를 다하지 못하면 내 안에 섭섭함이 생기고 내 안에 서운함이 생기고 내가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내가 싫어하는 마음이 생긴 거잖아요. 그게 다 아멘. 부정 덩어리가 곰팡이처럼 퍼져 나가는 그러한 부정이 어떠한 그런 것이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 내 아버지의 집을 지키는 데 있어서 내가 하루라도 쉬실 때때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실제적으로는 형제 자매들과 언니 오빠들과 이 교제의 삶을 나누는 데 있어서 소홀함이 여기면 안 되겠다. 아멘. 그래서 너무나 실감나는 거야. 이 43절하고 44절. 그래, 맞아. 나는 내 집을 털릴 수가 없잖아. 도둑이 있다는데 털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24시간 지켜야 될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늘 아멘. 오늘 말씀처럼 그럼 다음에 또 하실 그 열처녀의 비유처럼 아, 내 집을 잘 지키고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생명의 누수가 생기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요즘같이 이 2PM 안에서 이 충만한 그 곡식 창고에서 곡식을 먹는 것처럼 곡식 창고를 지키는 것처럼 얼마나 요즘에는 얼마나 든든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여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집, 나의 집을 우리가 같이 서로 교통하며 나누며 이 생명을 누수가 없이 잘 지킬 수 있었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흥미 비디오 어디 가깝네. 영미야, 흥미 님 문제 할래? 오늘 간증들 너무 잘 들었고, 그리고 처음에 한철이 간증이, 한철이가 간증하는 게 너무, 정말로, 어떻게 한철이를 간증을 들으면서, 한철이는 우리에게 모든 사랑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구나. 받아 마땅한 사람이구나. 왜냐하면 한철이 인생을 보면 정말 우리가 뻔히 다 알잖아요. 한철이 인생이 정말 꼭 그렇게 살다가 교회에 와서 정말 하나님을 표현 널리 저기 하다가 널리 알리려 하다가 그렇게 과로로 그렇게 돼 버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저기 한철이 와이프, 선미가 있어가지고 또 선미가 한철이를 우리가 교회 없으면 정말로 못 사는 사람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에서 다 조성이 된것 같아요. 저는 너무 신기한 게 오빠가 우리 앞에서 지금 이제 이현래 목사님도 이제 하늘나라 가시고 오빠가 우리 앞에 빛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빛으로 오빠가 우리 앞에 계신 것이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의 일들은 그 세상에 오빠가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사라지고 흩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말씀하셨고 아멘. 우리가 이것만 붙들고 살면 우리가 붙들고 살아야 할 것이 이거밖에 없다는 것이 아멘. 우리가 그걸 알고 또 오늘도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아멘. 현정아 너무 슬퍼하지 마라. 현정이가 너무 그거에 뭐 당연한 거기도 하겠지만은 안 슬프다. 하나님 대사에서 니 하나님이 보니까 웃긴다. 그러니까 우리를 다 이끌어 가실 것이 분명한 것 같아. 그러니까 현정아 교회 말씀의 빛 앞에 있고 하면은 우리의 외로움과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실 거야. 우리를 살리는 아멘. 거는 하나님밖에 없어. 세상은 그래. 어떤 것도 우리를 살리지 못하더라고. 너무 감사하고, 아멘. 오늘 교회를 사랑합니다. 아멘. 네. 야, 흥미가 야 간증이 완전히 달라졌네. 아. 영미야.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친구가 왔어요, 어제. 친구가 예. 네, 어떻게 사는지 봐야 되겠다 하면서 와가지고, 길 깬 듯이 한 달이나 있다가 간다 하는데, 내가 지금, 우와 눈앞에 캄캄한데, 그래가지고, 이제, 오늘, 요새 제가, 말을 잘못 알아듣겠어요. 말씀도 잘못 알아듣겠고, 말씀도 읽어도 잘 모르겠고, 그리고 무슨 간증을 그렇게 했었든지 기억도 하나도 안 나고요. 아무 생각이 없이 살아요. 아무 생각이 없고, 뭐, 근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형제들 간증을 쭉 들으니까, 저는 말씀은 잘못 알아듣겠고, 간증을 들어야지 조금 이제 말을 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요즘 너무, 뭐라 해야 되지, 해방감이 좀 있어요. 그 교회가 흩어진 것이 내게 너무너무 해방감을 줘요. 그거 참 신기한데요. 제가 말씀에 매여서 살지 않는 사람이 된것 같아요. 그 말에 매여 있었던 것 같아요. 오랫동안. 말에 매여 있어서 사실은 내 벽을 뚫고 나왔다 말씀을 듣고 그랬는데 또 다른 벽이 생겨가지고 하여튼 자유롭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교회가 박살이 나니까 그게 다 없어졌잖아요. 벽 박살이 났잖아요. 근데 신기한 것이 그 20년 동안 듣고 살았던 그 생명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아멘, 아멘. 말은 없어진 것 같지만. 그래서 오늘 진짜 그래서 오늘 오빠 말씀에 그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없어져도 없어지지 않는다, 영원하다는 말이 아멘. 형제들이 다들 간증하신 것처럼 너무 너무 안심이 되고 너무 위로가 돼요. 아멘. 아멘. 우리 남편이 아래 가고 세월이 너무너무 빨리 가잖아요. 세월이 너무너무 빨리 가고 남편은 손꼽아서 자기가 이제 퇴직할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회사 사정도 지금 요즘 굉장히 위기거든요. 그 회사가 그큰 회사가 몇번 하여튼 뭐 비행기 사고 몇번 나고 이런 것 때문에 하여튼 엄청나게 이제 그런데 뭐 하여튼 뭐 그래갖고 지금 한 10%를 구조조정하는 거예요. 인원의 10% 감축한다는 거야. 뭐 하여튼 그런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야, 너 신랑 회사가 보잉이냐? 응. 아, 그래, 뉴스에 났대. 17,000명인가 감축한다 하더라. 하여튼 그래갖고 하여튼 그래요. 근데 이제 자긴 그러는 거야. 그런 거 상관없고 그냥 자기 나이 될 때까지만 딱 다니고 그 다음부터 이제 놀러 다니. 이 사람 제일 겁나는 게 뭐냐면 일하다가 죽을까봐 제일 무서워하거든요. 빨리 은퇴해갖고 자기 하고 싶은 놀러 다니고 잠도 그래야 실컷 되는데. 자고. 예. 네. 그거 이제 하는데 이렇게 세월이 빨리 가니까 자기 은퇴했는데 살 날이 며칠 안 남았을까봐 너무 겁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저도 그런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내가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옛날에 내가
교회 오고 얼마 안 돼서 오빠 만났을 때 내가 맨날 상근 오빠한테 가가지고 땡깡 부리고 하는 게나 어떻게 먹고 사노? 이제 5번 한 달은 내가 버텼지만 다음 한 달은 어떻게 버틸지 어떻게 하노? 맨날 그걸 오빠한테 내가 감, 그 오빠 문제예요? 뭐 없죠? 그래가지고 맨날 내가 뭐 하여튼 맡겨놓은 것도 아닌데 하여튼 그래가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날 그때가 내가 마흔 몇 살이었어요. 마흔 한국 나이 마흔 둘인가 셋인가 이랬는데 자다가 벌떡 일어나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야. 내가 40에서 60까지는 그래도 젊은 척하고 내가 이렇게 시간 강사를 하다가 60에서 80까지는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왜냐면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 나는. 월세를 살고 있었잖아요. 그래갖고 오빠한테 만나자 했어. 그러니까 오빠, 그래? 만나자 하면서 시내 나와갖고 시내 그 레스토랑에서 만났어요. 오빠 그거 기억나요? 기억 안 나죠? 있나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 했거든요. 내가 지금은 이래갖고 하루하루 먹고 살지만 60살부터 80살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요? 이카니까 누가 니 80까지 산다 카던데 이카는 거야. 그렇게네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 이꼭 다물고 그다음부터 이꼭 다물고 오빠 그때부터 계속 내한테 무슨 뭐 말씀하고 그게 난늘 생각이 나요 항상. 그 내가 지금 올해 60이거든요. 만으로 59세고 이제 내년이면 이제 내년 생일에 내가 환갑이 되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죠. 60에서 80까지의 그 60이 이제 된 거예요. 근데 하여튼 10년 전부터 나는 이제 남편이 벌어다 주는 걸로 살게 됐으니까 그 이제 하여튼 남편이 돈을 벌어오기만 하면 나는 걱정을 안 해도 되는 이렇게 됐는데 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남편 죽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니 죽으면 어떡하지? 할게. 걱정을 얼마나 니 먹을 거든 내가 남겨놓고 죽을게. 그래서 우리 사람은 니 자기 죽고 내 죽을 때까지 먹을 거 그거 하느라고 지금 쇠빠지게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생각이 나서 남편한테 그랬어요. 내가 있잖아, 옛날에 이제 오빠를 우리끼리는 월간 남산 오빠라고 부르거든요, 내가. 그럼 이제 남산 오빠라 하면 남산 오빠라 해요. 그래서 이제 남산 오빠를 내가 만나갖고 이래이래 했는데, 그래 내가 60에서 80까지 내가 어째 사노 이 칼때네. 누가 니 80까지 산다 카던데 이 카더라 칼때네. 자기도 막 웃으면서 안다는 거야, 이론은 알지. 그러면서 넘어간 거예요. 진짜 아무 저는 걱정이 없어요. 이제는 사실은 뭐그 한국에 떨자는 그 가족들이 오랫동안 짐처럼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짐도 제게 이제 그런 짐도 막 벗어졌어요. 그리고 엄마 걱정도 별로 안 돼요. 그러니까 모든 걸 받아들일 준비가 된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아무 그냥 뭐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없기 때문에 말씀 안 해도 돼요. 말씀 안 해도 되는데요. 그래도 말씀을 안 들으면 아까 누가 현쟁을 그랬지 허기가 진다고. 밥으로 해결 안 되는 허기가 있고 또 아무 문제가 없는데도 위로가 없는 거예요 삶에. 그거를 내가 말씀을 듣고 간증을 들으면서 이렇게 느껴졌어요. 알아졌어요. 그래서 할 말은 별로 없었지만, 그래도 얼굴도 보이고,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그죠? 예, 구체적인 우리 하나님이잖아요. 혜정네 어머니 얼굴 뵈니까 좋아요. 혜정네 어머니 간증을 하시면, 어디 뭐라 해도 저 어머니가 계신 곳은 진짜 맞다. 난저늘 그렇게 믿어요. 진짜. 예. 그러니까 한분한분 모든 간증이 다 저와 같은 간증인 것 같아서 들을 때마다 너무 위로가 되고 정말 내가 한 말씀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 저는 그냥 인사드리려고. 너무 감사합니다. 오빠 다들 오빠가 거기 계셔 주셔서 또 다들 감사했는데 저도 똑같아요.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상두야. 오늘 집잘 짓겠다.
예, 저는 어제 새벽에 모기 한 마리가 나타나가지고, 모기 잡다 보니까 새벽 4시가 됐어요. 그럼 그 놈이 모기를 잡아야 강아지가 모기한테 물리면 큰일 나거든요. 심장사상충이라는 거. 그래가지고 매달 이제 뭐 병원에 가서 예방약을 먹긴 하는데, 모기 한 마리 때문에 하여튼, 오른손에는 전자 모기채를 들고 불을 켜놓고, 오늘 아침 일찍 일어나서 또 경주 가야 되기 때문에 막, 그는 모기를 수색하고, 침대 밑에 수색하고, 뭐 커튼 뒤에 수색하고 다 해도 없어요. 아침에 알람이 울려서 떡 일나 보니까 내가 불 켜놓고 모기채를 들고 잠들어 있더라니까. 그래가지고 또 경주 왔다 갔다 했죠. 그러니까 아까 내가 간장 들이면서 꺼놓고, 이거 뭐야, 아바타 세워놓고 계속 의자 제껴 누워서 잤잖아요. 오늘 현정이가 그래도 길게 간장해주는 덕분에 내가 잠들었는데 현정이가 계속 간장하고 있다니까, 깨니까. 그리고 아까 영수도 말했지만 오늘 형님 말씀 들으니까 뭐 이렇게 긴장이 안 돼요. 뭔가 맞아. 하여튼 형님이 지난주하고 달라졌어. 뭐 이렇게 힘이 빠졌다 하나? 뭐 하여튼 긍정적 의미로, 부정적 의미로 말고 하여튼 굉장히 평안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폼도 그렇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막 긴장이가 혹시 뭐또 무리하게 표현하는 거 아닌가 싶고 막애 타고 막 이런 게 없이 그냥 편안히 들어가지고 집사들한테 아니라 까먹고. 아니라 할 말씀이 하나도 없고요. 저 듣다 보니까 뭐 아까 암세포 이야기 하대요. 암세포 이야기인데 그 내가 그 암세포 갖고 이만 살려고 하다가 그죠? 그 자기 기반이 되는 몸을 죽이는 이 미친놈이 암세포잖아요. 그리고 또그 연결 끈 떨어진 수소 뭐 수소폭산. 수소풍선 이야기하는데 꼭 내가 떨으니까 우리가 아담 안에서 다 그렇게 살았잖아요. 끈 떨어지면 이제 올라가다 결국 언젠가 터지게 되는데 그때는 모르지만 우리 인생 멸망이 어떻게 초래되는지 모르지만 이제 하나님 말씀이 없는 인생이 이끈 떨어진 수소풍선 같고 이제 몸이 죽는 줄 모르고 찌만 살려고 몸을 그 잡아먹는 이 암세포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니까 오늘 형님 말씀 뭐 아니라 할게 하나도 없고요. 너무 평온하고 좋아가지고 또 아멘. 아멘. 때와 시기를 모르는 것도 너무 당연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이 정하신 배역을 따라서 살게 된다 이 말도 너무 당연하고요. 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뭐 수동적이고 운명 결정론인 것 같지만 사실은 인생이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따라서 소위 불교에서 말한 대로 하면 그 사람의 업을 따라서 그 사람의 길을 가게 된다 뭐 이렇게 말하는 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사실은 아멘. 인생을 충분히 살아본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인생 지혜를 남겨준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저는 빨리 끝내고 집에 가서 자고 싶다 이 생각밖에 지금 아멘. 그래. 없어가지고 예 아멘. 우리 영소 그래. 간증으로 마무리하고 저는 지금 방 폭파하고 갈 생각 때문에 지금 집에도 못 가고 지금 보초서 있거든요. 오케이, 오케이. 오늘 빨리 끝내자. 예 너무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멘. 아멘. 그 형님 그 이거 참 말씀을 항상 평상시에 어느렇게 잘해야지 요즘 밤뭐 밤에 하는 말은 쥐가 듣고 낮에 하는 말은 박쥐가 듣는다 했는가 형님 말씀을 어디서 누가 들을지 모르는 거라요 그리 그리고 오늘 또 생기나 말씀 좋다 생기나 안 가던 어떤 형제가 야, 오늘 말씀 좋더라 하며 와가 이야기하더라고. 그리 또 하고 형님이 아까 참 은드럽게 말씀하니까 또 그어서 11시 전사 중에 전사가 형님 말씀을 또 듣고 있었는 거라 그거를 그래? 듣고 야, 말씀 좋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아이고, 그장 야. 아? 이야기 아이가 빨리 왔나 빨리 어떻게 좋았는가 나는 빨리 왔나 이야기가 이렇게 아이가. 언니 오늘 밥은 내다 아이고 오늘 우필이 은혜 많이 받았답니다 정인매 운동하며 형님 말을 다 들었다네요 같이. 아이고, 내가 예 뭐 알고 또 정임 이야기 하는 거야, 다이. 그러니까 신기하죠 다 들은 건 아니고 좀 과장된 면이 있고 한데 저는
제가 말씀은 저 기억은 안 나는데 오늘 느낌이 응. 아 형님 일주일 만에 무슨 일이 있었나 말씀이 예 근데 아무래도 없다. 말씀이 참 깊어졌다 이런 느낌이 받았어요. 그래. 저는 운동장에 이제 오늘 같이 운동하다 들었는데 아. 예 같이 들은 건 아니고 이제 쟤는 운동하고 나는 이제 다리에 좀 부상이 있어가 이제 좀 그러고 하다가 이제 잠시 같이 들을 때도 있고 안 들을 때도 있고 있었는데 하여튼 오늘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들으면서 아 장근이 형한테 무슨 변화가 있었나 일주일 만에 이렇게 말씀이 깊어질 수가 있나 그런 느낌을 받았고 하여튼 우리가 오늘 성경을 보니까 우리로 인하여 뭐 땅을 저주받았고 평생 노력해도 겨우 입에 풀칠 한다는데 그 진짜 상근이 형님이 그 하느님 영광 안에서 그 하느님 찬송 안에서 발견되는 인생의 깊이를 알아가고 있다. 뭐 저는 말씀 안에서 그런 아멘, 느낌을 아멘, 받았습니다. 예,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 예. 짧게 끊어, 아주 짧게 핵심을 이야기하면. 그리고 그 오늘 형님 말씀 중에 야참어그 형님이 이말 하니까 깜짝 놀랐는데 현재 교회가 이렇게 어떻게 된 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 하심이라고 보면은 아멘, 우리가 그리 어떤 부정도 낼수 없고 감사만 나오게 된다. 아멘, 아멘. 이 말을 하니까 야참 너무 은혜가 되더라. 그리 이 일이 나도 요즘 또 다시 요즘 5월 또 며칠 전부터 참 신기하다 참 신기하다 하나님 하시네 참 신기하다 이 찬양이 계속 나오더라고. 그리 이게 하나님 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복된 자리에 이끌기 위해서 이런 사태가 일어났고 아멘. 복되게 해석하니까 모든 게 이제 감사하게 되더라. 5분 지난 목요일 날또 성선이 자매 간증하는데 끝나고 나니까 야, 참 우리 지나온 그 어린 시절에 성선이 자매들 미워하던 그 처절한 그 환경에 뭐 상근영도 상도도 그랬지 다 처절한 그 과정들이 있었잖아요. 교회를 만나고 말씀이 오니까 그 처절한 그 환경들이 그게 다 감사로 복으로 해석되잖아, 그죠? 그리 이 말씀이 없으면은 나는 왜 그런 곳에서 그런 부모 밑에서 이래 태어났어 그렇게 처절한 금수저가 안 되고 그런 내가 흙수저로 태어나서 그런 처절한 과정을 거쳤네 이렇게 그래 이제 살다가 저주하면서 이제 살 수밖에 없었는데 이 말씀이 오니까 이제 모든 게 이제 복으로 해석되고 목요일날 나오면서 야, 다 우리한테 감사만 이제 남는 감사만 있는 그런 이제 삶이 우리에게 왔구나 이렇게 해석이 되더라고 목요일날 나오는데 그리 아멘, 아멘, 그럼. 참이아이 우리에게 크고 작든 뭐 현재에도 현재 뭐그 일이 있지만은 크고 작은 우리 어둠이 각자 안에 다 있는데 지금도 이 말씀이 딱 선포되고 하늘에서 내려오니까 그 어둠이 막 그냥 송두리째 싹다 날아가는 거라 그냥 아멘, 아멘. 예 그리 이 말씀이 없으면은 이제 어둠이 자꾸 이제 커지게 되고 완전히 나를 덮는데 어둠이 말씀이 딱 오니까 경우 12시 BC 말씀이잖아 그죠? 예수가 말씀이 육신이 된 예수 자신으로 딱 우리에게 오니까 경우의 빛이 오니까 어둠이 막 그냥 날아가는 겁니다. 그냥 그리 아멘. 오늘 야이 말씀이 왔네 우리에게 그리 말씀이 하늘에서 내려오니까 어둠이 막 그림자도 다 없어지는 거라 보이 난 내만 아멘. 그런 줄 알았지만 다 여기서 이래 다뭐다 간증 듣는데 보여 다 그렇게 간증이 그리 이 말씀이 오니까 나타나니까 우리 안에 있던 어둠이 적든 크든 어둠이 다 있는데 그 어둠이 송두리째 날아가고 참 아멘. 내가 또그 이제 비단으로 이제
옮겨가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현재 일어나고 있구나. 그래, 현재 우리 안에서 살다 보면 이런 부정도 저런 힘든 일도 있고 하지만은 이 말씀이 오니까 이제 어둠은 물러가 찬양만 딱 남게 되는. 야, 그래 오늘 신기한 광경을 보게 되고 오늘 참 현정이도 형님이 이제 강렬한 빛으로 더 강렬한 빛으로 현정이의 곡 소리도 이제 없게 하고 슬픔도 없게 하고 야, 참 모든 것을 어둠을 없게 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또 선포되고 있고 왔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예, 주님을 아멘. 찬양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김상도를 재우기 위해서 우리가 일찍 끝내겠습니다. 예, 모기 잡으러 가야 됩니다. 안녕, 바이바이. 감사합니다. 예. 다음 시간에 봬요. 예. 감사합니다.